2023년 8월 26일 새벽 1시 26분입니다. 다날 이런 게 나왔고요. TA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50/50 이쪽 관련해 가지고 다날 오메가 X 이것도 좀 있는데 좋진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좀 이런 이슈가 있다. 그래서 더욱더 살 이유는 없겠다. 당분간. 뭐 어찌됐든 그런 게 있고 키스트 여기 좀 나오면서 SSL이 이제 그쪽이거든요. 그 컨텐츠리 중앙 쪽이라서 아마 JTBC 방송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아무튼 요게 뜨면서 한 7,800원까지 잠깐 올랐다가 빠졌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상증자 정도 여기도 이제 나중에 대종목이랑 또 연결을 하긴 할 텐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 한 다음에 또 올라갈 확률은 높으니까 이런 걸 또 기회로 잡으면 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글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분 경영권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그 유상증자 확정된 바는 아니다 라고 했지만 돈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나오긴 할 거라서 어쨌든 빠졌을 때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코 이런 게 나왔고요. 펄어비스 가만히 추매는데 제가 좀 이따 뭐 종목할 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윙이푸드가 오염수 때문에 몰랐습니다. 어쨌든 뭐 몰라서 전 돈은 벌었지만 뭐 기분은 썩 귀하지는 않은 뭐 그런 겁니다. 네,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신고가 뭐 이렇게 계속 나와줬고요. 네, 알아서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구간 왔고 정지일 31일부터니까 화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수요일부터 정지일 거예요. 요거 뭐 뉴스 뭐 추가로 나온 거는 이제 그 파인트리가 아니고 여기는 AFC죠? 유한 뭐더라? 아무튼 거기 지금 사모펀드 여기에서 지금 50몇%, 56%인가 58%인가 해서 46인가 8인가 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. 46인 것 같은데 요 지분으로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단 돈 한번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좀 훅 돌려 먹었는데 요 그리고 전후로 해서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. 예전에 뭐 유한타증권 지금 이것도 유한타증권이잖아요. 그 뭐죠? 그 HTS가 여기 유한타증권도 예전에 그 블록딜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14,000, 16,000, 18,000 뭐 이런 데가 있어요. 지금 까먹었는데 제가 아마 여기에 적어놨을 텐데 아무튼 그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. 블록딜 했던 거 그것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수익이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 여기서 팔아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죠. 떨어지고 있는데 전이랑 비슷하게 전에도 한번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거래량 한번 터질 때예요. 뭐 요럴 때 요 중에 하나일 겁니다. 뭐 어쨌든 거래량 한번 터졌을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한 투자 경고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격을 좀 많이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이번도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요런 걸 이제 안 쓰신다면 이제 다음에 또 같은 게 나오면 똑같이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전에 블록딜 했던 뭐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는데 지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. 이게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죠. 뭐 이게 뭐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AFC 이쪽 대표가 그 뭐 우리는 유동성을 위해서. 근데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유동성도 뭐 있긴 있겠죠.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유동성 너무 돌렸거든요. 말도 안 되게. 사실 요 정도 나왔으면 한 바퀴 돈 건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. 유동성을 더 준다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짓말 같고 요거는 이제 그 매각을 위한 나중에 2차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. STX 중공업이 40% 들고 있었잖아요. 좀 가볍게 해서 팔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종토방 이런 데 보면 포스코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 찌라시성 뭐 저기 정보 채널도 그렇고 근데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. 있고 뭐 상사주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넘길 확률도 있어요. 사실 좀 가볍게 해가지고 뭐 이제 매각
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, 매도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구간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대응 차례 차원이기 때문에 분 역량에 따라서 뭐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뭐 좀 그나마 뭐 유동성을 위해서지 우리가 안 그랬으면 다 팔지 않았겠냐. 뭐 20%만 남기고 이렇게 한데, 20% 남기면 나중에 팔 때 힘들잖아요, 매각하기. 그래서 어쨌든 매각을 위한 뭐 밑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분리를 해서 돈을 좀 이래저래 또 뭐 좀 땡겨서 아마 좀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무튼 그걸로 해서 이렇게 될 것 같고, 종토방에도 뭐 꽤 볼만한 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좀 또 참고를 하셔서 아이디어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저항 구간이긴 해요. 네, 이 정도. 그래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작업하는데 좋겠죠. 뭐 일단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하셔도 되고, 어떻게 될지는 뭐 나중에 봐야 알겠죠. 뭐 중간에 정지 기간에 뉴스가 나오든지, 아니면은 뭐 내일이든 월화 중에 뭐 태백 저쪽 뭐 결과가 나온다든가, 아니면 니켈 관련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살짝 또 튄 상태에서 정지 나오고, 요 정도만 돼도 이틀이면 요 정도까지 뚫거든요. 위에 정고 좀 다시 뚫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뭐 어떻게 될지는 예상은 하지 마시고, 정말 기민하게 좀 반응하셔야 될 텐데, 모르시겠으면 냅두셨다가 분할된 거 그냥 하셔도 됩니다. 하나도 못 푸신 분들은 팔고 싶으면 파셔도 되고요. 뭐 팔아도 충분히 수익 지금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이런저런 지금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저 지인들한테도 저 일단 매도가 어느 정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.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. 네. 웨스텍스 중공업 수주가 떴고요.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인데 VLGC, 이게 베리라지 가스캐리어입니다. 가스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, 어쨌든 뭐 수주는 이제 현대에서 받아오니까 뭐 삼성이든 어디든 뭐 계속 받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서브계좌 계속 지금 빠질 때마다 사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어요. 12,000원 정도 갔다가 계속 빠졌는데, 여기도 중요한 지점이니까 잘 보시면 좋고,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.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대충 뭐 정도 쭉 간다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머리 아파할 것도 없고, 뭐 중요한 거는 뭐 빠질 때마다 저는 이제 추매 계속 할 거고요. 했다가 서브 계좌로만, 메인 계좌는 워낙 계좌 그 평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냥 냅두고 있고, 요거는 진짜 메인 계좌는 지금 이상하게 팔았잖아요. 팔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완전 크게 시세 나올 때 여기 하나오션처럼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꽤 많이 올랐다가 중간에 뭐 파인트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던가, 아니면 뭐 다른 거. 근데 여기 지금 300억 정도가 있잖아요. 뭐 아시다시피 전에 그 땅 판 거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제가 봤을 때 잔금 다 들어오고 현대에 가서 가져가면 아마 투자든 뭐든 할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주가 한번 퍼포먼스 나오고 그 다음에 수주 나오면서 좀 올라갈 것 같고, 그 이후에 그 나머지 파인트리 지분을 그 사람들 어차피 정리하려고 한 거거든요. 정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다. 어디까지인지는 뭐 예상하고 있는 건 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, 여기보다는 좀 높겠다. 이전 뭐 대략적인 건 전에 감자했던 가격 그 전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유니슨 같은 게 오늘 좀 살짝 튀었는데, 요거 보시면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CBW 물량 신주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. 1,6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털고, 여기 지금 딱 보이시죠? 이 정도 털고 다시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습니다. 때문에 이거 지금 작업하기 꽤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올렸다 뺐기 때문에, 제자리가 뺐기 때문에 더 밑으로 뺐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거 좀
우리나라 주식 특징인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올라갈 텐데 웬만하면 이 아래가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이때 혹시 추매했다가 못 파신 분도 있으면 어쨌든 저도 그냥 냅두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. 아무튼 작업 한 3개월, 6개월 보고 하긴 아프지는 않을 그 정도 느낌 듭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뭐 그 연결해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 사실 뭐 좀 다른 거 하려고 좀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여기 좀 샀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. 뭐 이런 거 이제 뽀록 터졌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자연전선 다시 넣을 거예요.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좀 시장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건데 네 어쨌든 좀 비중 한 절반 줄여놓은 상태로 다시 여기는 다시 들어갈 거니까 네 그냥 그렇습니다. 뭐 요즘 특별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2000원 아래 샀다가 여기서 살짝 좀 튀면 정리하던가 뭐 이런 건데 뭐 매출도 뭐 괜찮고 그냥 빠질 때마다 사면 되는 네, 항상 뻔한 얘기입니다. 여기는 거기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. 펄어비스 여기 잘못 사가지고 원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제가 요 정도 팔았잖아요. 요 정도 팔았는데 요걸 잘못 봐가지고 여기서 사버렸습니다. 다 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왔을 때 좀 더 샀는데 어쨌든 지금 실수로 샀지만 어쨌든 뭐 붉은 사막 올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만간 한 9월 정도부터 해서 작업 다시 들어갈 거예요. 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이긴 합니다. 저한테 네오지은은 올라갈 확률 높은데 아직 조용하네요. 엠소프트랑 올라갈 그런 보는데 어쨌든 포라비스가 그 트레일러 나오고 나서 빠져버렸어요. 나왔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더 빠졌을 때 잘 모아두면 돈 벌기 꽤 좋다고 보거든요.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죠. 5만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으니까 신작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를 테니까 어쨌든 뭐 그것만 해도 한 10% 20% 최소 20 30% 나올 것 같은데 뭐 괜찮죠. 네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연기한다고 주스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. GS 리테일 여기 지금 좀 팔아가지고 여기도 중공업을 샀고요. 그 다음에 윙이푸드도 좀 샀는데 어쨌든 뭐 중공업은 제가 왜냐면 여기가 더 단기로 더 수익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배낭 들어오는 그 기점 전에 다시 살 거예요. 다시 살 건데 어쨌든 중공업 여기는 한두 달 내로 한번 수익을 낼 것 같아서 어쨌든 요거 하고 그다음 윙이푸드 좀 넣는데 윙이푸드가 이렇게 됐습니다. 추매한 건 다 팔았어요. 그래서 다시 GS 리테일 넣어도 되는데 요거 좀 타이밍 보고 작업할 예정입니다. 키스트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한 7,100원 정도 오면은 뭐 아는 동생한테는 좀 더 사봐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 그 이하 이 정도면 뭐 좀 사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센터풀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야죠. SM 이슈나 그리고 윙이푸드 외환오르나 했는데 드디어 이때는 제가 950원인가 어디였더라 800원대 샀던 거 좀 팔았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샀던 거 전에 했던 거 1000원 그 다음에 1200원 1500원인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팔았어요. 나눠서 팔고 그 다음에 추매한 건 여기까지 다 팔았고요. 그 다음에 그 요날 상한가 바로 찍었습니다. 상한가 나온 날 원래 제가 두고 있던 비중 많지는 않은데 한 3분의 1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일단 팔았고 원래 이게 저평가다 보니까 2000원 넘어도 되거든요. 이럴 때 한번 탁 튀어줄 수가 있죠. 크게. 그래서 일단 3분의 1 팔았는데 나머지는 좀 들고 있다가 올해는 한 1700원 정도 잘 걸리니까 1700원 2000원 요 정도에서 봐서 나머지 3분의 1 뭐 팔던가 아니면 그냥 어디까지 갈지 보다가 일단 2500원 요 정도 2200원 500원까지 오면 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저평가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꾸준히 진짜 버티면서 산 분들은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. 여기 호가창이랑 이런 거 보면 마무리 됐을 때도 뭐 100 좀 300만에서 한 160만까지 줄었다가 140만까지 늘었거든요. 시작할 때 좋을 것 같아요, 형님. 워낙 저평가된 곳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. 그냥 네 그죠.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. 아무튼 뭐.
그렇고요. FM 가이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직까지 뭐 그냥 뭐라고 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스튜어드 드리고 요 정도면 사도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좀 CJ 쪽 뭐 좀 이래저래 안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. 수요는 언젠가 한 번 더 때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정도면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여기는 뭐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고려신용정보 조금 팔았는데 여기 팔아가지고 중공업 좀 작업 중이에요. 계속 사고 있어요. 이건 뭐 비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건 없는데 여기는 뭐 어쨌든 뭐 저는 올라가긴 좋다.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판 것도 있는데 이 정도 내려오면 사고 팔고 요거 좀 반복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9월부터 여기도 작업해서 비중 살짝 높일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좀 잠깐 올랐고 화천기계가 생각보다 괜찮죠? 역시 제가 여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그냥 사면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탄력 나오니까 그냥 매수가 안 와버리잖아요. 뭐 이런 것들 윙이푸드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갖고 있다가 터질 때 수익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. 올라간 거 괜히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다날은 아까 오메가X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네오지는 이제 올라갈 때 된 것 같은데 저 좀 사고 싶긴 한데 좀 참고 있습니다. 돈이 없어서 요거 작업하느라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사고 싶긴 해요. 여기도 지금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단타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습니다. 많이 팍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저기 매각 이슈 할 때 한 번씩 툭툭 튀었다가 뭐 중간에 좀 노이즈가 많을 거예요. 그때 한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막 미친 척하고 사면 안 됩니다. 그때 좀, 좀 머리 좀 식히는 차원에서 작업하시면 매우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조선 쪽 살짝 빠져주고 있고 2차전지는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느낌이고 조선주는 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으니까 사시면 되고 YG 플러스 YG 지금 블랙핑크 조만간 나올 텐데 네, 한 8월 말 전에 나오겠죠.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뭐 걱정인 YG입니다. 어쨌든 재계약 안 할 것 같긴 한데 다 느낌상 그래요. 그렇고 9월달 많이 빠져있다가 신인 그룹 잘 되면 또 떡상하기 좋을 테니까 그거 좀 오히려 그때가 기회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삼전은 뭐 반도체 AI다 뭐다 해서 뭐 엔비디아 영향 하루 그 다음에 오늘 좀 빠졌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좀 애매한데 파월 발언으로 그 잭슨홀 뭐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좀 조심할 거다 라는 뉘앙스 이런 게 좀 있었어요. 여기는 계속 모니터링 중 배럴도 지금 모니터링 좀 하고 있습니다. 풀무원도 지금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오염수 이런 거 포함해서 소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